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네요. 왜 잠 안 오나 했더니 역대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 보낸 시민들이라는 기사입니다. 국지적인 호우에도 전국 대부분 열대야 역대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 보내. 제주 22일 연속, 강릉 9일 연속 열대야. 기상청 내달 7일까지 낮 29도에서 35도 전망. 7월 마지막 주말 전국 대부분이 열대야로 몸살 앓았다.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지만 열대야를 물리치기엔 역부족이었다. 경남 창원과 경기 파주 등 전국 곳곳이 역대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을 지낸 가운데 제주도는 22일 연속 열대야를 이어갔다. 강원도 동해안에는 찜통더위를 피해 한밤중 해변을 찾는 시민이 많았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다.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강원도 영동지방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강릉 33도, 동해 30.2도, 고성 31.7도, 태백 30.5도 등을 나타냈다. 피서지로 인기 많은 강원도 영동지역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강릉 33도, 동해 30.2도, 고성 31.7도, 태백 30.5도로 나타났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런 열대야가 시작됐는데요. 강릉은 지난 19일부터 9일 연속, 속초, 삼척도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귀포시 밤 최저기온 28도를 기록했다. 남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일어났다. 남부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쪽은요, 열대야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고산과 성산지역 최저기온은 각각 26.9도와 26.1도로 무더운 밤을 보냈다. 제주시는 최저기온 27.7도를 기록해 20일 열대야를 이어갔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밤사이 고온 다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제주시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 영남, 호남권 대부분 지역도 열대야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 경남 창원, 북창원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8.3도였다. 해당 지점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래 제일 높다. 북창원에선 전날에도 7월 1일 최저 기온 최고치 기록이 갱신됐다. 충남 보령도 이날 최저 기온은 28.2도를 기록해 1972년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1일 최저치 기온 최고치에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2001년 7월 29일에 27.8도다. 이날 7월 1일 최저 기온 최고치가 바뀐 지역은 전북 정읍. 이날 최저 기온은 28.0도, 남원은 27.3도, 전남 공이 27.9도, 강진 28.4도, 영광 27.1도, 장성 27.1도, 보성 26.6도, 경북 봉화 24.3도 등 남부 지방이 많았다. 최저 기온을 유지하는 데가 오히려 이쪽이 많네요. 남부지방은 최저 시원했어요. 추워서 이불도 덮고. 경기 파주는 26.7도, 인천 광화 27.3도, 충남 서산 27.6도, 울릉도가 27.9도, 대관령 23.1도, 7월 1일 최저 기온 최고치가 경신된 사실상 전국이 손꼽히게 무더운 밤을 보냈다. 인천이 27.8도로 경기도 동두천이 26.3도, 강원도 철원이 25.6도로 이날 최저 기온이 역대 7월 1일 최저 기온 2위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이날 최저 기온은 2018년 7월에 세워진 1위 값에 비해 불과 0.1에서 0.4% 낮았다. 중부지방에 뜨거워진 대기가 불안전해지면서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지고 남부지방은 중국에 상륙한 태풍 개미 영향으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렸지만 열대야를 물리치지 못했다. 강원도 동해안 일부 시민들은 밤까지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가까운 해변을 찾아 더위를 쫓기도 했다. 찜통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내가 10년 전에 완도를 귀촌한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남쪽 따뜻한, 결혼을 강원도, 하고 경상북도 경기선 쪽으로, 영하 막 4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문고리가 쩍쩍 붙는 대로 결혼해서 남쪽에서 그쪽으로 결혼했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는 또그 사택이 난리미로 브로크로 지어진 집이라 따뜻하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쪽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다음 서울에서 한 40년 넘게 이제 살면서, 서울도 춥죠. 남쪽에 비해서. 그래서 귀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를 보낼 때는 따뜻한 남쪽과 수산물이 풍부한 건강한 섬, 치우섬이라는 완도는, 어린 시절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발령을 이쪽에 받으셔서 사무관 첫 발령지로, 두 번째 발령지로 이쪽으로 오셔서 기관지장, 여기서 사택에서 살면서 너무 아름답고, 뭐 물가, 뭐 신선한 해물이라든지 인심이 좋아서, 그때 어린 시절 기억에 명사십리, 저기 어린 시절에 명사십리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발에 걸린 건다 소라였어요. 그때 당시 뿔소라. 그래서 내가 이쪽 남쪽을 통했는데, 아, 다리가 서울서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물집이 생기고 가렵고 계속 진물이 나왔는데, 명사십리에서 잠깐 한 30분 담궜는데 그냥 말짱이 났더라고. 서울 도착하니까 당일치기로 왔는데 새벽에 도착해서. 나쁜 점은 태풍이 경로에 있다 보니까 태풍 때마다 조마조마한다는 점이에요. 여기 제주도에서 태풍이 올라오면 완도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아, 여기가 바람이 세고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니까 이건 안 좋아요. 그런 건 이제 생각 못 했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뭐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이제 저기 따뜻한 데로 왔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름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오고, 시원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고, 뒷산에서 내려온 냉기가 시원하고, 겨울엔 땅이 얼지 않고 따뜻하여 겨울 내내 봄동 뭐 이런 것들을 밭이 초록색 채소로 노지에서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열대야가 없다는 점이 남쪽 귀촌에 좋다고 생각하며, 열대야가 없어요, 여기는. 남쪽 귀촌의 최장점이죠. 결론은 강원도에서 살때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고, 서울 역시 강원도 못지않게 추운데 이어 이곳의 날씨는 가장 청명하고 무공해 깨끗한 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분, 완도에서 40분 지나면 해남이 나오는데, 해남에서는, 잘 운전하다 가면 해남에는 눈이 녹지 않고 바닥이 얼음인데, 완도로 들어오면 다 녹아 있어요. 여름, 겨울에는 한 3, 4도 정도 완도가 더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에는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살살 불고 시원한데, 여기는 시원한데 해남으로 가면 더워요. 거기는 바닷가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해남도 바닷가하고 접해 있지만 이렇게 완도는 완전 섬이잖아요. 그래, 뭐 서울 갈 때도 뭐 논스톱으로 뭐배탈 일도 없고 그냥 연육교를 타고 쓱 서울 집에 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고. 나는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는 이 귀촌한 이곳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 왜 잡아놓나 했더니 역대 7월 가장 무더운 밤 보낸 사인, 그 시민들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